못 나가시는 이유가 뭐 중국 정부에서 못 나가게 막아서 못 나가시는 건가요? 현재 계신 곳이 어딘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? 중국에 있는 시저우라는 도시에서 지내고 있고, 그 베이징이랑 상하이 사이 정도에, 그리고 우한 옆에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어떤 일로 언제 가시게 되셨나요? 제가 댄스 강사거든요. 춤을 가르치러 왔다가 이렇게 고립이 되고 말았습니다. 신종 코로나가 좀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. 네. 우려가 클 것 같아요.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실 것 같고. 그렇지, 아무래도 지금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고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. 한국도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되게 우려가 됩니다.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외부 활동을 못하고 계신 건가요? 그 춘절 연휴 전까지 제가 일을 하고 1월 26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한 열흘 정도 집에 있다고. 좀 외부 상황에 네. 대한 정보를 어떻게 구하시는지. 정보 공유가 통제되어 있다 보니까 좀 정확한 정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그냥 한국 호텔 사이트 뉴스 보고 접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중국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아요? 물론 지금 방 안에 계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현저하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긴 했거든요. 그 테라스 밖에 보이는 공원에는 3명에서 5명 이상은 공원에 나와 있는 분들도 계세요. 식량은 원장님 부부가 마트 가서 사오시고 저랑 다른 강사님은 다 집에만 있었고요. 못 나가시는 이유가 뭐 중국 정부에서 못 나가게 막아서 못 나가시는 건가요? 제가 듣기로는 우선 도시를 다 봉쇄를 해놔서 다른 도시로 못 나간다고 알고 있고요. 집 밖으로는 나갈 수 있는데 너무 위험해서 애초에 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학원도 지금 문을 다 닫은 상태거든요. 중국 현지에 마스크가 많이 부족해서 막 사재기하고 막 마스크는 좀 있나요?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이제 큰일이 났다고 하기 전에 사놓은 거 그냥 얇은 일회용 마스크밖에 없고 구하려고 해도 없고 한국에서 보내주려고 하는 것도 한 달이 걸린대요. 봤는데 정말요? 이제 귀국 후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공항에서 내려서 이상 증세를 안 보이면은 귀가 조치가 될 텐데 잠복기가 이틀에서 14일 정도니까 그래도 2주 정도는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얼른 그 사태가 좀 끝나가지고 안전하게 귀국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